완전 입덕 포인트 두 번째. 사실 이거 걸그룹 하면서 웬만하면 대처를 이렇게 좀 선을 지켜가면서 공개할 듯 말 듯, 공개할 듯 말 듯, 요런 약간 신비주의가 있잖아요. 근데 우리 부부들은 별 걸 다 공개한다. 별 걸 다 공개한다. 라고 하면서 민낯 공개도 하신 적 있고, 예, 뱃살도 오픈한 적 있고, 그리고 유정 씨는 이제 그 연애까지 공개를 했죠. 네. 이거 괜찮습니까? 네, 이제 약간 관찰 예능 같은 거 찍었을 때 네. 공개를 다 했었어요. 그게 뭐 네. 약속된 겁니까? 아니면? 아니요, 그런 거 없었고 네, 그럴 수밖에 없었던 네. 자고 일어났을 때 정말 상황이었어서 네, 그 증거 영상이 아니요! 엎지렁! 깜짝이야 질문하는 게 많아요 하지만 뱃살 오픈 네, 그 증거 영상은 네. 엎지러워 네. 안 볼 건데 찾아본다고요 이거 네. 유나 씨가 저희 멤버 중에 눈썹이 제일 진하고 제가 저희 멤버 중에 눈썹이 제일 없어요 약간 반썹이라고 자 과연 이렇게 솔직하고 밝은 민영 씨, 유정 씨 어떤 고민을 가지고 금쪽 상담소 찾아주셨을지 먼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 바빴어요. 잠도 아예 못 자고 거의 한 3일 정도는 잠 아예 못 자고 일을 한 적도 있었고 생전 안 해봤던 스케줄들 정말 저희가 너무 해보고 싶었던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광고 촬영 등등 쉴 새 없는 스케줄을 갑자기 막 했었던 기억이 나요, 당시에 이게 맞아? 현실이야? 실화야? 이렇게 말하잖아요. 그랬던 것 같아요, 당시에는. 그때 너무 행복했었죠. 네. 그 당시에 막 저희가 그냥 된 게 아니라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냥 제가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제 얼굴이 너무 늘 어디엔가 있는 거예요. 맞아. 앨범 나왔지? 근데 고정 막 프로가 네다섯 개가 되지? 사실 마음이 이미 어느 정도 접혔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좋은 기회가 왔던 거잖아요. 제가 그 당시 어디를 가든 많은 분들이 행복하시죠? 이제 기분 너무 좋으시죠? 너무 축하드려요 하는데 그 어느 날은 그런 걱정도 하기도 해요. 이게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면 어떡하지? 그러니까 너무 꿈처럼 다가온 시간들이랑 날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날아가서 내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똑같이 할 수 있을까? 뭔가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들고 어느 순간 되게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.